여기 이제 평촌 왔어요. 마지막 오늘 일요일 날 수업 촬영 마지막입니다. 커피 샀어. 짠. 커피 샀어. 먹고 싶지? 얘는 커피가 맛이 있더라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로스팅하는 데라서 이쁘지. 커피 로스팅하는 데여가지고 나는 이런 게 좋거든. 로스팅, 수작업, 뭔가 맞춤형 막 이런 게 좋아. 여기는 원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거든. 그래서 애정하는 곳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도 오늘 하루 마무리 이제 지으러 다음 스케줄 이동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인데 여기는 EBS고 스튜디오 보이니? 짠. 여기는 이제 부조. 그리고 쭉 들어가서 여기는 8번 스튜디오고 8번 스튜디오고 보이니? 여기 이제 카메라. 카메라 쭉쭉쭉. 그리고 이제 지금 저기 보이는 PPT는 영어 독해 연습 마지막 강의 촬영하고 있어요.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요렇게 짠. 나는 잠깐 쉬는 시간이라 이거 먹으려고. 뿌띠 워터 젤리. 뿌띠가 되겠다. 내 오늘 색깔, 옷 색깔 대박이지. 여기 지금 이 색깔이 똑같아요. 주황주황 보색 효과가 됐어. 어떤 이 소멸돼 버리겠다 라는 그런 의지. 지금 나는 분장실로 가고 있어요. 메이크업 수정하러. 엄청 크지. 건물이 진짜 크고 되게 좋아. 우리 분장팀에 선생님은 누가 있냐? 짠. 여기 불의의 습격. 당황하셨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 이제 6시 몇 분? 6시 맞나? 그러네. 6시 30분입니다. 오늘 이 주황 모드가 끝났어요. 주황 모드가 끝나고 저녁 먹고 싶은데 밥은 또 어디서 먹나? 일산 사는 애기들 있으면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치? 우리가 방학 때에는 꼭 한번 보도록 하자. 힘내고 열심히 하고. 맨날 힘내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미안하네. 가끔 좀 퍼져있는 것도 하나의 일일 텐데. 그치? 어쨌든 간에 저녁 맛있게 먹고 우리 또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 안녕. 아, 이제 분당 들어왔어. 시간이 뭐 보이니? 8시 20분. 아 진짜 토 나온다. 중간중간 도저히 안 되었어가지고 길 빠져서 그냥 다른 쪽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2시간 넘진 않았네요. 진짜 환장합니다. 환장한다. 막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내일 또 촬영이 3개가 연달아 있고 회의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대비하는 그 분석 강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고3도 하고 고2도 하거든? 얼굴 잘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잘생긴 것 같아. 자, 저녁 시간인데 맛있게 저녁 먹었습니까? 선생님은 간단하게 저녁 먹으려고 해. 얘들아 밥 맛있게 먹고 혹시 안 먹은 친구들은 남은 시간 불태워보기. 안녕. 안녕. 오늘은 빨간 날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빨간 차를 탔어요. 빨간 차를 탔어. 지금 지하차장이고 시간이 4시 12분인가?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오전 일정 다 끝나고 이제 6시 일산에서 스튜디오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잠깐 중간 잠깐 들을 때 있어서 일 보고 그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려고. 너무 바빠! 언제 쉬지? 내일은 6평이지? 와우, 애기들 화이팅입니다. 6평 딱 끝나고의 자세가 진짜 중요하거든. 시험을 사실 잘 보고 못 보고는 진짜 1도 중요하지 않아. 그치?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 약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더 미친 듯이 해야 되는지 그 계획 세우는 가장 좋은 잣대가 되는 거거든. 항상
테스트는 나를 다시 보고 나를 성공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디딤돌, 어떤 뭐 계단 이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뭐 시험이 어떻게 했든 결과 어떻게 했든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야. 얼굴 아직 메이크업도 안 해갖고 막 엉망진창이네. 자, 오늘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보고 싶은 거 알죠? 안녕, 보러 갈게. 안녕.